안녕하세요. 편안함을 잡다 학주입니다. 애견 미용사가 된다는 것, 나만의 미용실을 갖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가요? 당신의 고민에 도움을 줄 추천도서 5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애견 미용사는 과연 어떤 직업일까요? 이 직업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면 애견 미용계의 어나더 클래스, 김수경님과 김남심님이 공동 집필한 책 대한민국에서 애견 미용사로 산다는 것을 추천드려요. 애견 미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족보 같은 책으로 애견 미용사들이 갖춰야 할 자질과 자세부터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노하우와 상황 대처 방법까지 많은 애견 미용 업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애견 미용 업계 레전드가 전하는 애견 미용 완벽 지침서,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푸들 미용을 완벽하게 알고 싶다면 푸들 미용의 거장인 카네코 코이치 심사위원님이 저술하고 이민아 교수님이 옮긴 바로 그 책, 푸들 트리밍 교과서를 추천드려요. 푸들 트리밍을 공부하는 중이거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단지 감각으로만 커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디를 어떻게 커트하고 싶은가를 머리로 이해하며 커트하길 바라는 마음에 출판했다고 하는데요. 브러싱, 코믹, 발톱 깎기, 항문낭 짜기, 귀청소, 샴핑, 타월링, 드라잉 등 푸들 그루밍에 대한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진을 활용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부터 푸들 트리밍을 마스터하기 원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추천드려요. 창업은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본 베스트셀러인 트리머를 위한 애견 미용실 개업 경영 매뉴얼을 추천드려요. 일본의 애견 미용실 10개 매장을 탐방하면서 담은 생생한 스토리뿐 아니라 애견 미용실 개업 준비부터 오픈, 매출 성장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나만의 애견 미용실을 갖고 싶으신 분들, 단골 고객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프리랜서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애견 미용실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 주저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고객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애견 미용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때때로 불만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불만 고객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진상 고객 갑씨가 등장했다를 추천드려요. 억지 주장, 폭언, 폭행, 제품 파손, 업무 방해, 거짓말, 금전적 보상 요구 등 불만 고객의 행동과 특성을 유형별로 설명해 줄 뿐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알려주는 책. 좋아하는 애견 미용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드려요.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일본 애견 미용 잡지 트림과 노케어 컬렉션 추천드려요. 다양한 애견 미용 잡지를 보유한 일본. 애견 미용 잡지를 통해 빠른 트렌드 읽기와 다양한 견종의 최신 애견 스타일, 애견 미용의 고급 정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언어가 다른 것이 단점이지만 그만큼 사진이 많아 새로운 커트 공부에 좋고 나의 스킬까지 올려주는 효자 매거진. 외국 잡지, 서적 전문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이북으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열정 가득한 미용사라면 한 번쯤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의 고민에 도움을 주고 지친 마음에 힐링을 불어 넣어줄 추천도 더 5권을 추천해드렸는데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과 방향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